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우! 아자! 할 수 있다! 자,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침에 재미삼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을 때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면요, 우리의 뇌는 상당히 단순해서 어우 신나는가 보다, 힘차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인식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급락 이후에 전일 그래도 반발 매수세 좀 나온 것 같습니다. 1.21%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나스닥 1.39% 상승, 반도체 지수도 1.28% 상승 했으나 유럽은 좀 시원찮아요. 독일 마이너스 0.78%, 영국 프랑스 다 좀 시원찮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자국인 중국은 여기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6% 하락인데요. 상당히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크게 데미지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지 않을까. 자, 니케이도 마이너스 0.65%, 전일 하락폭 좀 컸습니다만 땡기면서 마감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환율 전쟁도 같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1120원 넘어섰습니다. 그죠? 강달러 기조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일본은 환율이 확 빠져요. 그러면 일본은 제조업이 많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달러가 그러니까 엔화가 빠지게 되면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영향 보시면 됩니다. 그죠? 환율 빠지니까, 엔화 빠지니까 같이 폭락하죠. 자,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도 최근에 강달러 기조에서 조금 빠지니까, 그죠? 유로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많은 나라거든요. 요 까꼴로 보면 돼요. 달러 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로 달러로 생각한다면 유로가 강세 보이다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집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강달러 기조를 보이다가 이제 나라별로 환율이 막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포칠에서 1달러에 7위안을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게 즉각적으로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상황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자, 그의 발빠른 대응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 7달러 밑으로 환율을 조율하는 6.96 위안으로 조정을 좀 해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끌어당겼죠. 일단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감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중국, 한국, 독일 이렇게 감시 대상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렸고요. 우리나라도 1250원이 거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되고 난다면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금융 지원 같은 거 다 금지되고요.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입이 안 되고, IMF에서 환율 정책 감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 우리나라 환율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도 즉각적으로 환율 조작국 선정, 그리고 관세 3천억 규모로 모든 중국 산 제품에 이제 관세 다 매기게 되는 것이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농산물 구입 중단하겠다. 그 다음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데미지가 큰 게 미국 국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해버리겠다. 그런 카드를 만지작 그리고 있고, 희토류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원만한 화합, 원만한 타결, 이거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강대강 싸움을 자꾸 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국익을 우선하겠다 하지만 출혈이 있단 말이죠, 서로. 그죠? 지금 미국 시장도 출렁출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가 무너지는 상황이 딱 나오니까 미국에서 무슨 발표가 나왔는가 하면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했거든요. 일단 금리 인하 했습니다. 31일날 그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확 빠지는데 좀 더 출렁출렁 하게 된다면 그때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겠다, 그걸로 부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속내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기를 봄성 금리 인하다. 왜?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고 그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하는 건데 이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하기엔 부담되지 않습니까? 경기 나쁘지 않은데 뭘 자꾸 금리 인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당위성이 떨어지니까 주고 와장창 한번 했어요. 그러면 야, 한 번에 거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또 별로 안 좋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쟁이 많고 하니까 한 번 더 내리겠다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압박수단은 하나 더 제시를 했고, 어쨌든 원래 시장에서는 단기간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그런 카드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초강수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너무 초강수만 뜨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자,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1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7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셨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이제 230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2300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지수처럼 저는 참 못 넘었었거든요. 근 한 두 달 이상 2280에서 90 왔다 갔다 하면서 가로막혀 있던 2300이 뚫혔으니까 저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 2300처럼 지수도 그게 참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자면, 자, 전일 강하게 갭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자, 초반에 그래도 땡기는 모습 보고 참 좋아했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저점에서 레버리지 바로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차익 실은 잘 해냈고요. 코스닥 종목 사지, 종목도 KMW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종목보다 그거는 제가 추천했다기보다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는 거 케어하는 정도였는데, 역시 오늘도 지금 KMW가 강세 보이고 있어요. 지금 동시효과 옆에 보고 있는데 대장입니다. 코스닥이 전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장 아닙니다. 그죠? 덩치만 크다고 대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케어하면 그거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 위주로 저점에서 레버리지 때리고, 인버스는 때리기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매수해서 청산하고 하는 부분, 코스닥은 그렇게 전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자, 전일 코스피는 기간이 1조 줬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특히 연기금에서 상당한 금액 1조 5천억 이상 지금 며칠 만에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닥도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반등 한번 노려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시장 출발했으니까 한번 챙겨보면서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자, 방송 시작한 지, 그죠? 10분이 넘었는데, 보고 계신 분들은 쭉 계신데, 굿모닝 인사가 한 분도 안 계시네. 그죠? 혼자 떠들어라. 이 말입니까? 혼자 떠들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요, 그 대신에. 그죠? 혼자 떠들패야 녹화 방송하지 말어. 그죠? 쌍방향 하려고 생방하는 거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야, 셀트리온. 일단, 강하게 반등합니다. 셀트리온도 13만 4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 했습니다. 13만 7천원 왔어요. 야, 3천원 틀렸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저는 바닥 정확하게 잡아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생각합니다. 3천원 차이인데. 그죠? 카카오 2% 상승, 삼성전자 0.57 상승, KMW 4% 상승, 기아차 0.24 상승, 포트폴리오 전부 빨갛습니다. SDI 1.91 상승. 레버리지 전략 안 틀렸어. 밑으로 안 꼬꾸라지죠. 퍼펙트. 코스닥 바닥 찍었다 생각했는데 올라가네. 그죠? 잘 안 틀려요. 지수 맞추는 게 닥터케이 특징이에요. 특기에요, 특기. 모나미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까? 끝내주기 잘할 자신 있으면 테마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 좋은데 내가 잘해내지 못하면 그냥 두들 맞습니다. 자, 풋옵션. 자, 전일 그런 말도 했어요. 여기까지 쫙 갔는데 12시에 방송 마치면서 지연님은 들었을 거야. 야, 여기 상황에 지금 풋옵션이 6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콜옵션이 60억 가까이 들어온다. 강하게 가기보다는 흔들흔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퍼펙트. 그죠? 왜? 콜옵션 조져야 되니까. 그죠? 그 이야기 딱 하면서 끝냈습니다. 지연님 들었다. 1번.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어. 아이, 콜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네요. 강하게 가기보다는 흔들릴 겁니다. 딱 그러면서 끝냈어요. 자, 못 믿겠으면 12시 어저께 방송 마무리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거 맞추냐 말이죠. 닥터케이는 오랜 시간 동안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오늘 풋옵션 늘죠? 난 알아요. 풋옵션 팍팍 개인이 사 들어오면 지수는 빠지지 않아요. 주식상처 탈출 팁 12. 예이야. 미쳤어. 예? 풋옵션 이거 포기 안 하고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이거 50억, 70억 들어오면 지수 반등 강하게 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야, 코스닥 이거 봐봐. 2.36 떠서 시작해. 이게 제대로 된 시장입니까? 와, 황당할 그지 없어요. 여기 5% 급락 이후에 플러스 1%니까 이 갭이 6%거든요. 쿠레가 또 마이너스 3으로 밀려가 끝납니다. 그냥 장중에 마이너스 3% 그냥 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갭 상승을 2.3% 떠가 합니다. 야, 누가 견뎌내요 이거를. 웬만한 사람도 못 견뎌냅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정말입니다. 왜? 바닥인가 싶어서 마지막 승부 건다 하면서 물타기 연락이 들어가가지고 반대매매 다 놔서 그런 거거든요. 와, 진짜 정신없어요 이거. 와,
전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경험 맨날 하니까요. 어저께도 플러스 한 80만 났어요. 여러분들 오중간할 때 나가신 분들 닥터 K 마이너스 중에 있어서 뭐 그랬나 오늘까지네 생각하신 분들 오늘 부럽습니다. 다만 남기지 않겠습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지 잘했다고 플러스 남기면 좋겠습니까? 확인 시켜드릴게. 자, 앞전에 매매하고 난 다음에 없죠? 저는 빠졌다고 안 올리고 그런 거 없어요. 8월 1일 날 500만원 먹었습니다. 어저께 80만원 먹었어요. 그죠? 고까지. 자, 전일 이거 뭐 야간선물시장 지나갔으니까 할 이야기도 없는데 0.33 올라서 마감했었고요. 자, 바쁩니다. 지금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0.3, 0.25 이거 별 의미 없어요. 현재 자 시작했으니까 빨리 장 체크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은 저점 무너뜨리지 말고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안 무너뜨리고 여길 추세 삼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오늘 다 빨갱이네 카니까 진짜 빨갱이 말하는 줄 알고 그죠? 차단됐어. 오늘 다 빨갱이 맞아요. 이거 보세요. 다 빨갱입니다. 어제 다 던지고 나간 사람들은 그냥 뭐 멘붕 되는 거지 그죠? 포트폴리오도 다 빨갱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 빼고 기아차 빼고 제약 바이오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5G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약 바이오보다 5G가 훨씬 좋아요. KMW. 자, 어저께 사 그랬는데 그죠? 산 가격 위에입니다. 48,800원 사 그랬습니다. 가다 좀 밀려서 그렇지. 그 위에입니다. 한 4% 이상 먹고 있어요. 1,500원이니까 그죠? 한 4% 정도 먹고 있는 셈이네. 자, 오늘 다 빨갛습니다. 일단 양호. 자, 지연님 어제보다는 좀 상태 낫죠? 자, 방송 세팅 어저께 좀 더 손봤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조금 더 이 컴퓨터에 가깝게 당겼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상관없는데 이거 탭에서 자꾸 로딩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양호한 것 같아요. 기계도 다 한번 손보고 와이파이 자, 종목들 수급상황 체크해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약간 매도. 저는 이거 보시면 기관이 그냥 쓸어 담아요. 연기금 컴퓨터는 랜으로 돼 있어요. 컴퓨터는 랜으로 돼 있고 모니터 하는 게 좀 시원찮은 것 같았는데 어쨌든 뭐 좀 해결한 것 같아요. 잘 나오네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다시 체크도 한번 하고 했으니까 컴퓨터는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탭이 조금 방송이 끊기는 듯 했는데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반등 좀 강하게 좀 나와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1등하고 승부 봅니다. 그냥 1등 들고 갑니다. 1등이 꼬꼬라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카카오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주워 담아야 돼. 카카오 땡큐 하면서, 그죠? 땡큐 하면서 주워 담아야 돼요. 네이버도 땡큐하고 주워 담고 싶은데 안 내려와, 그죠? 조금 더 내려오면 땡큐 하겠는데, 그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저렇게 시장이 한번 휘청할 때 푹 빠지면 그때 땡큐 하면서 잡는 겁니다. 개별 악재 말고. 자, 지연님은 어저께 제가 못 맞췄는데 힌트 조금만 주세요. 어차피 방송 오늘도 12시까지 할 거예요. 힌트 조금만 주세요. 그래,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닥터케인 그런 거 되게 승부욕 있어요. 궁금하고 이런 거 못 참아요. 자, 카카오.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고, 기아차가, 잘 버티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챙겨볼 거고요. KMW 올라타고 있습니다. 20일 올라타면서 시장 만약에 조금 반등 나오면 이거 위로 올라갈 거예요. SDI 매수 퍼펙트 여기, 그죠? 그 시장 개떡인데도 올라가는 거 딱딱 잡아냅니다. 그죠? 잘 안 빠지고. 왜 그렇다?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 자, 반등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현재 5일선인 여기 155,000원. 여기 권역. 여기 권역 155,000원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5,000원 강하게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일단 기본인데, 그죠? 만약에 밀리면 은봉 크게 이름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냥 적당하니 아래 윗꼬리 달면서 살짝 조정받고 멈추는 정도를 기대해야 된다. 강하게 반등하면 더 좋습니다. 자, 환율. 환율 밑으로 약간 쳐졌습니다. 다행이에요. 1212원. 자, 역사적으로 2011년, 역사적이라니까 좀 그런데 2011년 이후로 1250원 잘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대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오기를.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옵션 한번 볼까요? 양쪽 다 까지고 있네요.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양쪽 다 빠진다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0.22% 코스피 상승 중이다 말이죠. 그래 봐야 올라갔다 밀리면 옵션은 까진다. 양쪽 다 까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양쪽 다 까지는 판국에 푸드 옵션 때리면 밑으로 빠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일이 만기일인데 당장, 그죠? 안 빠진다니까. 걔들이 푸드 옵션 50억 100억 들어오면 위로 바닥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닥터 K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 봐왔습니다. 십수년을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옵션에 지박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자, 옵션 풋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땡큐. 여기 단기 저항권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강하게 밀리면 좋지 않다. 일단 콜 옵션 사 들어온 것도 갭 상승 이후에 밀어버리니까 아까 봤다시피 조져버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 흔들흔들하면서 만약에 풋 옵션 더 늘어나면, 야, 물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저께 종가 인근이나 이런 데서 막 베팅해서 하루 밤 자고 나면 확 빠지거든요. 물린 애들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풋옵션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척 해놓고 들어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다. 그 전제조건은 풋옵션 늘어날 때. 일단 선물이 1160계약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사주던 기관이 오늘 배신 때리는 겁니까? 559억 지금 매도 나오고 있는데,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 수급이 좀 꼬이는 건데.
자, 현대차 이야기 하시니까, 현대차가 파업 8년째 파업하기로 의결이 됐는데, 휴가 갔다 와서 파업한답니다. 야, 파업하는데도 휴가는 챙기네. 하하, 참. 야. 요구 조건이, 야, 지금 그 이야기 해도 되나? 어차피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12만 5천원 정도 기본급 인상, 그리고 전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으로 달라 그럽니다. 아니, 이익 난 거 좋긴 한데 30% 달라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정년 연장이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칩시다. 기본급도 뭐 적당하게, 만약 12만 5천원이 적당한지 안한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 영업이익의 30% 달라는 건 좀 너무하다 싶어요. 그 요구안을 내니까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춤을 춘답니다. 어, 예! 이러면서, 그죠? 다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걸림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돼. 그죠? 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다 생각됩니다. 일반 생산직 근로자가 연봉이 5천, 7천 돼요. 그죠? 일반 기업체 가면 5천, 7천 받기가 쉽습니까? 그냥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걸 받는다니까요. 생산직이라 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 야, 이 NC소프트도 보십시오.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처지면 매수할 생각이 있는데 그냥 대본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탄탄한 회사, 실적이라든지 업종에서 넘버원인 회사들은 안 밀려요. 삼성 SDI. 삼성 SDI는 이거,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강세가 있는 업종입니다. 중국이 자국 보호 명목으로 보조금 주던 거 폐지하거든요. 그러면 넘버 1, 2, 3가 어딘가 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원찮아가 뭐 별로 안 좋은데 SDI 이거 좋아요. 대본에 반등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KMW, 기아차 좀 빠지네. 아. 자, 일단 풋옵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 29억 더 사라. 한 50억 100억 사. 그럼 메롱하고 올라갈 거야 아마. 자, 바닥 징후 팁 드릴게요. 개인이 연속적으로 풋옵션 100억 200억 사는 날 나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해필 오늘이면 더 땡큐예요. 근데 뭐 크게 그거 할 것도 없어요.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 나중에라도 아, 풋옵션에 개인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조만간 바닥 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딴거 양호한데 기아차가 시원찮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섯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죠? 네 개 뻘겋고 한 개 마이너스면 포트폴리오 운영 잘 못하는 겁니까? 그죠? 양호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께 이번 주간 오전 12시까지 계속 방송한다 그랬습니다. 유료 채팅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여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사. 그리고 상황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저께는 사자마자 전부 다 갔어요. SDI 여기 사서 올라갔고, 그죠? 레버리지 여기 사서 올라갔고, KMW 여기 사서 올라갔고, 기아차 여기 사서 올라갔고, 그 실시간 다 보여드렸어요. 험난한 주식시장에 트레이너 한 명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아 시장이 코스피는 IT 전기전자 강세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가 조금 강세고 나머지는 거의 시원찮아요. 거의 시원찮습니다. 카카오, NC소프트, 아프리카 TV 이 정도 강세인데 커지고 있다 이거지 카카오, 그죠? 큰 전광판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시원찮아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 워낙 갭상승해서 5G 휴대폰 강세, 제약바이오 강세인데 마이너스권 전환하는 애들 몇 개 있어요. 신라젠을 시초가를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신라젠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HLB 마이너스고 ABL 바이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슬슬슬슬. 자, 셀트리온도 또 상승폭 또 반납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바이오는 별로다 생각합니다. 자, 미사일 빵빵 쏘고 있는데, 남북경협은 일단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수소차 일진다이아 강하게 가네요. 야, 일진다이아 관심권이 있거든요. 여기가 안 무너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놀아야 되는데 확 무너졌기 때문에 좀 밑에 있습니다. 애드님 반갑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풋옵션 늘어나고 있습니다. 35 풋옵션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콜도 늘어나고 있긴 하나, 그죠? 외국인이 선물로 지금 좀 밑으로 때리고 있는데, 자, 풋옵션 이거 50억 60억 막 늘어나는지 봐야 돼요. 시장은 다시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더 밀리면 진짜 별론데. 이 NC소프트 이 강한 거 봐봐. 야, 이 와중에서도 끌어당겨 버려요. 그죠? 자, 오늘은 백기사 역할하던 기관이 안 들어와요. 연기금이 안 들어온 겁니까? 한번 볼까요? 연기금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1조 5천억 가까이 샀거든. 단기간에. 그죠? 할 만큼 했다 이거죠. 뭐 연기금은 돈 재놓고 있습니까, 그죠? 시장이 좀 반등해야 되는데 시원찮으니까 일단 잠깐 오늘 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간은 비교적 이거 뒤바꾸는 경우 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685 이거 사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 들어오는 경우 잘 없습니다. 기간 매도 넣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형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네요. 옆에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5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40억 규모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 상승 띄울 때 프로그램 발동됐나 보죠. 그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차익, 비차익. 비차익이 많이 때리고 있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비차익이 많이 때리진 않고 있습니다. 매도. 일단, 그럼 다행. 왜 비차익이 많이 때리면 안 좋다?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좀 가능한 겁니다. 차익은 현선물에 차이 가지고 프로그램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그렇다 치고, 비차익이 매수 중이다 이러면 좋은 겁니다. 매도 중이다 하면 안 좋은 거고요. 자, 왜 대형 우량주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도 플러스가 자꾸 나오고 있어. 왜? 얘들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의 바스켓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바스켓이라면 거대한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못해요.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바구니 안에 10개에서 한 20개 종목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거죠. 그럼 아무거나 넣어놓겠습니까? 기준이 있고 시총도 어느 정도 되고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 종목들로만 닥터케이는 매매를 한다 이거죠. 바다닥 끓인 거 못해서 안 한다 아니라고요. 그죠? 어저께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나 가만 앉아 보는 전업 투자자도 아주 매매를 아주 초특급으로 하지 않으면 바다닥 끓이는 거 해봐야 이익 보기보다는 손실 보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꾸 대형 우량주 해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얼음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현님이 환율 궁금하다 하셨는데, 환율은 우리나라 상황과 아까 해외 상황 좀 다를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잠깐만요. 요거 잠깐만 한번 체크해 놓고 여유 있으면 바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여기 추세 안 무너뜨리는 144,000원 안 무너뜨리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점에서 잡은 분이 있다면. 하락 목표치 달성 이후에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더 깨져야 제가 생각했던 144,000원 저점이다 생각했던 거 그거 깨져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안 내려가네 이상하게. 참 안 내려가요. 자, 환율이 주가와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펴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잠깐만 그래도 보여드려야 돼.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반비례예요. IMF 때는 1달러에 2,000원 했습니다. 환율, 그죠? 2017년도 우리 강세장이죠? 환율이 내려갔어. 그죠? 2018년 개떡장 아닙니까? 환율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반비례한다. 왜? 환율이 낮을 때 들어왔던, 만약 여기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던 단순하게 그 자금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이라 칩시다. 1달러에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주면 1달러 바꿔줬는데 본국 송환을 하려고 달러 바꾸려니까 2,000원이 칩시다. 와,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 자금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거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좀 있긴 해요. 2011년 이후로 1,200원대 가니까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더라. 그런 통계가 있는데 금융위기 빼고요. 자, 일단 1,200원 왔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확인했거든요. 1,190원이니까 거의 1,200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좀 밑으로 빠졌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자, 최근에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 신흥국 지수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비중 늘어나가는 기한이 8월달까지 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 이탈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어요.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미국도 걱정하고요, 유럽도 걱정하고, 중국, 일본 다 걱정하고, 기름값도 걱정하고요, 환율도 걱정하는 그런 경제인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에는 혜택이 있어요. 기아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 10은 오를 때마다 2.8% 영업이익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현대차는 2.5%,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좀 더 밑에 2.3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게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아차, 그죠? 이번에도 환율 올라가면 그죠? 또 영업이익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업체, 그죠? 2, 4분기, 그죠? 4, 5, 6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있었어도 1, 4분기보다 위에 있고, 이번 3, 4분기는 현재까지 두 달 동안 위에 있네. 그러면 자동차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IT 괜찮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괜찮고, 5G 휴대폰 정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보세요. IT만 강하잖아. 거의. 자동차, 현대차 강하고. 나머지 좀 시원찮아요. 그죠? 왜? IT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에는 좋은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달러 빚도 있고, 그죠? 달러 빚이라니까 좀 웃기기도 한데, 부품 수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본하고 유럽은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어요. 그죠? 엔달러가 확 빠지니까 일본이 빠져요. 보여드릴까? 이거 동조화 현상입니다. 보이시죠? 똑같이 움직여요.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출이 많거든.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그죠? 자원도 많고, 수입 많이 안 한다 이거죠. 비교적 만들어낼 때. 그러나 우리는 거의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수입, 부품이나 소재들 수입해와서 가공해서 팔아넘기는, 그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된통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안주했다. 어느 정도. 왜? 설비 투자하고, 그, R&D 하려면 인원 확충, 그리고 비용 상당히 드니까, 에휴, 그냥 수입해서 하지, 뭐. 훈데, 덜그덕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출 안할 거야. 저 비속어 좀 섞을게요. 졸라 힘들게 할 거야. 열받으니까. 오늘, 발표하는 날입니다. 가기에서 통과했던 내용들 공표하고 나면 21일 유예 기간 지나서 8월 28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떠한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지는 좀 있긴 해요. 포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 허가를 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자, 우방국 대우 해주면서 믿으니까 그냥 수출 통관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롭게라기보다는 빡시게 하지 않겠다. 이건데 그 배제해버리면 일일이 개별 심사하겠다 이거거든요. 90일 동안. 90일 실컷 끌다가 막판에 다시 해와.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고, 지금 규제 이후로 한달 동안 일본에서 수출되는 품목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포괄 허가라고, 어느 정도 기업에, 그 기업은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번 허가해주면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세로 나올 것인지 일본이 그거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 알수 있을 텐데 뭐 땡글 배워가지고 쉽게 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상이 대한민국 아베 정권이 졸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안부가 단순하게 영업 활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한 전범 국가입니다. 6.25 전쟁이 일본의 최대의 절호의 기회였다. 꾀충을 쳤다. 이런 발언들을 서스럼없이 하고 차관급입니까? 인사가 대통령, 남의 나라 대통령을 까고 있고, 완전 결례도 그런 결례가 없어요. 왜? 안에서도 쪽박이 세고 있거든요. 그죠?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죠? 여야를 막론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추경 예산안 그런 것도 정치적인 도구로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지, 지금 이 막중한 시기에, 그죠? 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자, 시장. 다시 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풋옵션 50억까지 늘었는데 심하게 아직까지 안 늘고 있어요. 아까보단 계속 늘고 있어. 그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 풋옵션 포기 안 하면 우리한테 땡큐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 배운 것도 여러분들 큰거 배우는 겁니다. 풋옵션 포기나 했습니까? 그죠? 안 봤잖아, 솔직히. 콜, 풋, 아예 몰라, 머리 아파. 안 보잖아요. 봐야 된다니까? 봐야 된다니까요? 선물, 아유, 머리 아파. 선물이 뭔데? 봐야 된다니까요? 봐야 돼요. 자, 외국인이 2,400 계약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5,000 계약 매수하는 거, 이거 그냥 자주 나와요?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줬으면 좋겠어요. 기간은 현물 아마 늘어나갈 것 같습니다. 매도. 그죠? 아직까지 늘어나가고 있네. 그죠? 이거 잘안 바꿔요. 그런 거다 시장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개인하고 손바뀜 나오면서 현물 확 사주면서, 그죠?
선물도 확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개인은 매도 느리고 기관은 외국인은 쭉 사주면서, 기관은 상관없어요. 그냥 카바 정도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 전환되는지, 개인이 풋옵션 계속 늘어나면 땡큐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얘기야. 오늘 팁 많이 드리고 있어요. 몰랐던 거 여러분들 몇 개 알아가잖아 지금.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딴 데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별것도 아닌 건데 무슨 대단한 기밀인 마냥 안 알려줘. 안 알려줍니다. 저는 어저께 지연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꼭 집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리뭉실이 없어. 그죠? 틀리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잘 안 틀리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검증해보고 여러분 하나의 팁으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되면서 400억으로 매수세 확대되면서 다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얘들 풋옵션 요거 60억 70억 늘어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자, 오늘 12시까지 한다 했는데 한번 끊고 갑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개인적으로 2300 넘어섰습니다. 230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열심히 방송하는데 후원해 주실 분은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죠? 자, 바로 2부 연결합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